식품영양학과 나와서 뭐해 먹고 살까?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이론 교육과 철저한 실험 실습 및 현장 실습을 통하여 식품영양, 조리, 외식산업, 식품위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영양 관련 분야의 다기능 기술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어. 외식업체 및 호텔, 식품회사, 단체급식업체, 제약회사, 화장품회사, 영양교사 등 이외에도 이만큼이나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어. 크게 두 가지. 식품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면허증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추천해. 영양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면허증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추천해. 벌써 머리가 아프고 막막하다고? 동남보건대 식품영양학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.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조리기능사, 위생사 특강 등 다양한 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줘. 오늘은 여기까지.